항공기 비즈니스 석만큼 편안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이번 추석 첫 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기대하는 분들 많으셨죠. 하지만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운행이 어렵게 됐습니다. 김수훈 기자입니다. 160도 젖혀지고 다리도 쭉 펼 수 있는 넓고 안락한 의자. 좌석마다 설치된 큼지막한 LCD 모니터와 독서 등 항공기 비즈니스석만큼 편안한 프리미엄 고속버스입니다. 국토부는 이 버스를 올 추석 연휴 서울 부산, 서울 광주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. 금년 9월에 추석 전에 운행할 계획이고 우선 처음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과 서울 광주에. 하지만 운행 시점이 한 달가량 연기되면서 이번 추석엔 탈 수 없게 됐습니다. 오늘로 예정됐던 예매도 전면 취소됐습니다. 현대자동차 파업 때문입니다. 현대차 노조가 지난 19일부터 하루 8시간씩 파업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초까지 차량 제작이 어려워졌습니다. 예정된 생산 납품 물량은 16대인데 현재까지 조립이 완료된 건 절반이 안 되는 6대뿐입니다. 지난 30년 동안 26번 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. 좀 더 편안하게 고향 가려던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. TV조선 김수홍입니다.